전교생이 54명인 이 초등학교는 내년이면 인근의 다른 학교로 통합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개교 110년의 역사가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학생이 94명인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내년부터 다른 두 학교로 나눠서 다녀야 합니다. 거의 매일 물어봐요, 집에 와서. 자, 이게 진짜로 되는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것이냐. 이게 자주 그렇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확인을 한다는 거는 아이들도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고. 청곡 중은 내년에, 상무 중도 오는 2019년 통폐합됩니다. 학부모와 동문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통폐합 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설명도 없었던 데다 학생 수 감소를 예측하지 못한 광주교육청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여기가 학생 수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배정을 잘못 온 거예요. 이거는 교육 행정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겁니다. 광주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수요 재배치, 학교 총량제 정책 등으로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교육의 틀을 광주교육청 입장에서는 재구성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라,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학교 신설은 억제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교육 수요에 맞는,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